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제 영상 콘텐츠 중에서 영주권에 대해서 다뤄드린 여러 가지 영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Re-entry Permit이라고 해서 미국의 외국으로 나가서 장기간 사시게 되거나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경우에 Re-entry Permit이라고 신청을 하시고 꼭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위에다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내가 가지시고 외국에 나가셨다가 분실을 하신 경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 미국을 입국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까다롭고 또 구체적인 이민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공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I-407이라는 이민국 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I-407이라는 이민국에서 나와 있는 이 폼을 이민국 미국에 들어오시는 공항에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I-407이란 뭘까요? 네, 그 부분은 내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폼입니다. 자, 이 내용의 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주권 포기 신청서, 내가 자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요청을 해서 내는 서류가 아니고요. 이민국의 이민국 심사관이 넌 더 이상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고 들여보내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 주는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미국의 입국에 대해서 더 이상 영주권을 포기를 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강제 집행이죠. 이민국 심사관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미국에 영주 귀국해서 살 의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장기적으로 미국 아닌 대상국에 머물고 있을 때, 미국의 테러의 어떤 보안상에 그리고 위협적인 인물로 판단이 됐을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3국인 뭐 우리나라를 배제한 다른 이제 위험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이 서류를 주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게 되느냐면 이 서류를 받으셨을 때 함부로 섣불리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을 하시는 순간 미국의 모든 영주권은 박탈이 되면서 입국이 거절되시고 더 이상 미국 입국이 안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고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어떤 폼인지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런 폼을 막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막상 이 폼을 받으셨을 때 한국 트랜스레이터를 요청을 하시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 이민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민법 변호사와 통화를 하시거나 상의를 하시면서 이민국 공항 내에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부분을 거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추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버셔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입국하시면서 I-407이라는 폼을 미국 이민세관국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주어서 내가 종이를 받았을 때 무조건 절대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I-407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불미스러운 일 버리지 않게끔, 불미스러운 일 갖지 않으시게끔 항상 조심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10년마다 갱신하셔야 되는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 재발급 신청 받으시고요. 지난 영상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도난을 받으셨을 경우, 아니면 화재로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I-90이라는 서류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나 카드를 분실당하시거나 또한 도난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관을 통해서 서류를 받으시고 입국을 하시는, 꼭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뉴욕키다리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